속보입니다. 오늘 이화공뜰에서 백골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박현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백골사체와 함께 목걸이 한 점도 발견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발견된 목걸이는 이혁 황제가 황후에게 선물한 사파이어 목걸이로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자그마치 150캐럿의 사파이어와 80개의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진귀한 보석인데요. 선대 황제 때 프랑스 보석상에서 22억을 주고 혼례식 예물로 구입하여 황후들에게 전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방금 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된 대한제국 선박의 무사귀환을 위해 5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방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억류돼 있는 선장과 항해사 등 23명 전원을 이달 말까지 석방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어려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내셨는데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합의됐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피해 없이 돌아오는 게 제 협상 목표였습니다. 석방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 황실에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긴급회담에서 수상을 배제하고 황제와 태후가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야... 태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수상을 넘어섰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후의 수렴청정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수렴청정이라면 황실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수상? 폐하가 고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황실 대변인실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셨죠, 어머마마. 제 불찰입니다. 그래도 잘 참으셨습니다, 폐하. 모든 게 어마마마 덕입니다. 애초에 순방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에 가시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민유라 팀장에게 제 방을 다시 꾸미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황제전을 다시 꾸미라고요? 출발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시간 없어. 같이. 되는데. 아,
배우지 수리공이냐? 야 옷선이. 네. 무대 라이트 고쳤어? 네. 아 내일 공연 시작인데 우리 제대로 좀 하자. 어? 그리고 이거 아 들어봐들어 봐봐. 어. 아니 뭐. 가다가 포스터 좀 붙여. 티켓도 좀 팔고. 그럼요 감독님. 주인공이면 다 해야죠 다. 갑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태아? 폐하의 취향대로 꾸며본다고 했는데 네가 폐하의 취향을 어찌한다고? 누구보다 색이 민감하신 분이다. 어찌 내 허락도 없이 폐하 침실을 네 맘대로 바꿔? 아직 민 팀장의 안목이 어마마마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하고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죠.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게. 예, 마마. 행사 준비는 다 되었나? 네, 폐하. 오늘 황제와의 점심 식사에 초대된 참석자들 프로필입니다. 이번에도 3,000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5명을 선발했습니다. 현실 이미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잘 골랐겠지? 물론입니다. 충분히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야. 피곤하실 텐데 어마어마만 그만 들어가 쉬세요. 폐하는 또 쉬지도 못하고 일을 보시는데 어미인 제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제 손을 거쳐야 안심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팀장, 이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 청소하는 궁인들 말고는. 아, 민 팀장이 잠깐 다녀봤습니다. 마마가 좋아하시는 꽃을 사왔다고. 민유라가 인연이 뭘 캐려고. 이 쓰글놈도 그냥 놀라고 야. 놀라고. 아니 그냥 얼굴만 본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열불나네 진짜. 씨. 황실 경호원? 저라고 힘도 못 쓰는 것들을 어디다 쓴다고? 에이. 심신이 건강한 대한제국 국민, 몸무게 140kg, 미만? 이런 빼빼한 것들만 좋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씨. 에휴, 진짜. 아,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뭔 사람을 그래 공부도 쳐다볼까? 아니요,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저. 뭐가 죄송한데? 제가 늦어서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요. 맛있어. 뭐요? 황제 폐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육의 희귀 질환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 맨날 웃기듯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선희 씨는 아직 안 오신 건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선희 씨? 기억나세요, 태야? 그럼요. 워낙 강렬해서. 오선희 씨. 감사합니다. 오선희 씨. 이걸로요. 감사합니다, 태아. 아, 차를 참 내는 것 같지. 아유, 진짜. 무슨 일이시죠? 고 기자님이시죠? 예. 황실 비리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는데 명원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잠시만요. 언제든 편할 때 연락 주십시오. 귀한 손으로 좋은 글만 쓰셔야죠. 당신 누구야? 황실에도 보냈어? 내가 니들! 위치 추적과 도청이 동시에 되는 집이야. 그러니 앞으로 황 씨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지. 오선희 씨는 뮤지컬 배우시라고요? 네. 그때 꼭 유명한 배우가 돼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이번에 제가 첫 주인공을 맡았거든요. 시간 되실 때 보러 와주세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스케줄 보고 가능하면 가도록 하죠. 초대 고맙습니다. 진짜요? 나왕식 씨가 팀장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야, 너 전화 왜 이렇게 안 받냐? 야, 나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이 사람들이 이 댁들보다 높은 사람이요. 어? 인사요. 인사. 이거 어디라고 큰 소리야?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아니,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지. 바빴어. 아니 뭔 놈의 회사가 사람을 이렇게로 뺑이시게 만든대. 어? 야, 너 그냥 그만둬버려. 어? 아니면 나한테 시집을 오든가. 근데 유라야,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 너 회사가 그렇게 힘들어? 난 오빠 보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 제발 연락 좀 그만해. 야, 너 혹시 남자 생긴 거예요?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네가 딴 남자랑 바람 피는 거 그것은 못 참어.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모가지를 그냥. 너 내 성격 알지? 하...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람이야. 자리 오래 못 비워. 아, 오늘은 그만 가. 내가 전화할게. 응? 알았어. 이쁜 거. 아휴, 얼마만 얘기 진짜. 좋지. 태야, 셀카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네. 오케이. 네. 니들은 전부 다 황제한테 속고 있어. 가면을 벗은 황제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누구냐? 너. 질문하지 말 새끼야. 너 내 말에 대답만 하는 거야. 내 동생 강주승! 7년 전 황실에서 실종됐어. 대체 그 아이 어떻게 했어? 대구의 비상상황반대. 300! 올해 부대 300! 청병! 호랑이야! 두꺼병원자 조인! 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빨리 돌아가. 유라야, 유라야. 유라야. 야 유라야, 나와. 유라야. 제가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러니 제대로 말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나는 모르는 이름이다. 깜짝 부리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강주수를 몰라. 엄마다 왕실로 불러드는 게 누군데. 움직이지 마. 산소통. 보이지?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야, 너 셀카! 핸드폰 들고 동영상 찍어. 진실 거야! 그래, 너! 이상한 전부 찍으라고! 할게, 안 되잖아요. 빨리 와, 가까이! 더! 카메라 제대로 말해. 내 동생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불만 있으면 나랑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내보내! 이쯤에서 용서를 빌면 선처해 줄 의향이 있다. 안 그러면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너야말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네 목은 내가 가져갈 거다! 배야! 배야! 미쳤습니까?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가자! 물길에 폭발 위험이 있어 진입이 어렵습니다! 당장 부서 그만! 배야가 위험에 처했는데 고작 불길 때문에 문을 못 연다는 게 말이 돼? 못들해! 내가 무실까? 아닙니다, 마마. 당장 진입해! 황제! 우리 집.
폐하, 정신이 드십니까? 뭐해? 빨리 폐하 모셔! 네, 네. 예. 대전 살 거야. 아, 내가 구해서 황제인데. 황실에서 테러라니. 그것도 폐하를 인질로 잡아? 감히 지존하신 폐하를?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비서팀장이 폐하를 안 지키고 뭐라고 있었어?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범인이 다른 사람 정보로 들어왔다던데 어떻게 사람 얼굴도 확인 안 하고 아무나 궁에 둔일 수 있단 말이야. 혹시 이래 민 팀장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제가 어째 그런 일을. 테러범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환자복을 입은 놈은 현재 경찰에 넘겨져 수사 중입니다. 황실 보안이 뚫리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 반드시 그놈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시장 한복판에 걸어두고 말 거야. 알아보니 테러범이 7년 전에 실종된 황실 경호원의 형이라고 합니다. 경호? 예. 황우마마의 경호원이었다고. 마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범인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니네가 무슨 수를 알아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 정신이 좀 드십니까, 폐하? 이 어미 너무 놀라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폐하가 이런 변을 당한단 말입니까? 강주선, 7년 전 그놈 이름이 강주승이었지요. 네? 테러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 자식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요? 그 자들은 미치광입니다. 말이 통할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더는 못 참습니다. 강주승이 어떤 놈인지 어마마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리세요. 그놈 경찰이 조사를 할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배야. 입니까? 테러라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할마마마. 아이고, 생각보다 멀쩡하네. 뭐 난 또 진짜 어디 칼이라도 찔렸나 했네. 공주, 말을 삼가라. 아니 그게 이 별국에서 초까지 쏘고 막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는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게 큰일이지 뭐가 더 큰일이야. 공주는 무슨 폐하가 총을 안 맞아서 서운하기라도 한 거야? 이런 위인한테 황궁 쇼핑몰을 통째로 맡기다니. 쇼핑몰에 잘 돌아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마마마. 그럼 전 폐하 옥체 말짱한 거 확인했으니 그럼 출근하겠습니다. 폐하, 아무쪼록 몸 잘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새 황후를 맞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손이 없다는 건 이 할미한테 얼마나 불효인지 아십니까? 폐하가 나서지 않는다면 공개 구원을 해서라도 올해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네, 할마마마. 아이고. 자, 짱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줌마. 우리 장어 안 시켰는데? 아이, 뭔 소리야. 아니 아까 틀림없이 장어 3마리 시켰잖아. 됐고, 나 이 돈 붙네.
나왕씨 그놈이 내 팔 부러뜨렸거든. 그걸로 퉁 치든지. 나도 아줌마 아들 때문에 코뼈 휘었다고. 아유, 그랬구만. 아주 참말로 죄송한데요, 손님. 이 아줌마가 진짜 억울하면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밥맛 떨어지게 들러붙지 말고. 왕씨가! 왕씨가! 이 새끼들이 여기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어? 너희들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왕씨가! 어? 왕씨가! 모질이 새끼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해요. 어? 뼈다구로 발라가지고 그냥 분질러 볼라니까. 어? 아! 아! 여기서 쌈박질이야. 그것도 손님한테. 아니 그럼 저렇게 싸가지는 새끼들 그냥 냅둬. 어? 네가 안 도와줘도 내가 저 찌끄리 같은 놈들아 나 상대 못할 값이. 이야 역시 우리 엄마 그냥 포스가 쩔어요 쩔어. 나도 이제 주먹질 같은 거 신물나서 안 해. 응? 이제 이 비치도 개발되면 그냥 새 집 한 채씩 그냥 척척 준다는데 우리도 이제 뽀대나게 살아봐야지. 아야 시상에 공짜가 어딨냐. 성아! 아, 뭐라고 이제 와? 저 기다리다가 시방 뭐가 지나는 거 안 보여? 에이구 공 사람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돌려주지? 나왕식 거 나왕식 태우 마마 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고로 다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황 씨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폐하는 괜찮으신가요? 저 다치신 데는요? 상처가 깊지 않아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아 근데 테러범들이 폐한테 왜 그런 거예요?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망상에 빠져 폐하를 공격한 모양이에요. 아, 나 죽일 놈들이 진짜. 아니 우리 폐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우리도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폐하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다들 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황실에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위로금을 준비했습니다. 위로금이요? 죽다 살아난 보람인. 아휴, 치료비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태우 마마. 다치신 건 황제 폐하신데 멀쩡한 저희들이 뭐 했다고. 돈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황제 폐하 무사하신 걸로 됐습니다. 아유,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거둬 주십시오, 태우 마마.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예쁘십니다. 그 마음 폐하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천천히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아니 저 어떻게 두 번도 안 권하시고 그걸... 들어는 봤나 테러범? 갑자기 불을 빡 그냥 꽃을 훅 그냥 촛쫙
그 무지막지한 테러범을 피해서 내가 폐하를 안고 연못에 입수했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네가 물에 빠졌다고? 야, 너 수영 못하잖아. 아니 그보다 너 저기 그 황실에서 보상금은 받았어? 아니 물까지 빠졌는데 너 설마 빈손이야? 준다고는 했는데. 나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다들 안 받길래. 얘라 이거는. 아니 너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줘? 쪽팔리면 순간이다 몰라? 나도 속쓰려 죽겠어. 그래도 뭐 폐하랑 나랑 둘 다 살았으니까 된 거잖아. 되긴 뭐가 돼? 파스값은 받아왔어야지. 아, 아빠 문자. 아빠 또 어디 가? 딸이 다쳤는데. 어디 가긴? 저녁 예배 가지. 예배? 장사 안 해? 아니 애가 아픈데 지금 장사가 중요해.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니? 뭐만 나온 다니라. 니들 나 속인 거야? 아 진짜 간 떨어질 뻔했잖아. 저게 뭐야? 내일까지 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아저씨 손목을 내놓을 것? 기쁨 대출? 아빠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저기 설마 사채까지 쓴 거야? 그 도박 때문에? 그래? 미쳤어. 꼴랑 하나 남은 전세집까지 날려먹으려고 아주 욕사 지금?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그냥 이 손목을 그냥 내가 확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내 이 손모가지를 그냥 내가 그냥! 아빠! 말만 하지 말고 확 잘라버려! 왜 가만히 있어? 자른다며? 안 말릴 테니까 해보라고! 헬로야. 너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다시 도망 안 한다며! 그렇게 못 끊을 거면 나하고 먼저 인연 끊어. 나도 이제 돈 없어. 돈 새는 구멍 막아주는 것도 질렸고 가족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만해 헬로 너! 도망! 너야말로 입 다물어! 동생 지갑에서 돈이나 빼가는 주제! 앞으로 10원 한 장 못 주니까 손목이 잘리든 빵 들어가 콩밥을 먹든 몸으로 떼어서 갚아! 헬로야 죽겠다! 헬로야 너 어디가? 헬로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 어떻게 이거 진 거야. 돈 내가 구해볼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럽시다. 어차피 조사도 길어질 텐데. 경찰서였지?
범인이 조사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사인은? 아무래도 태우전에서 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 닫아. 어디서 당치도 않은 민 팀장이 감히 뭘 한다고 어마어마를 의심해? 태우전 최 팀장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게 찍힌 사진입니다. 최 팀장이 다녀가고 10분 뒤에 범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만해. 태우전에서 손을 썼다는 거, 테러범이 입을 열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태우마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 그 땀으로 죽여버리기 전에 태우마마가 폐하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황지선을 다시 꾸미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 태우마마가 갖다 놓으신 소품에 전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감지기에도 잘 잡히지 않는 소품이라 찾는데 꾀를 먹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어마어마. 제가 악몽을 꾼 모양입니다.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상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을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이 애민 늘 폐하 걱정뿐입니다. 오늘 험한 일까지 당하셨는데 얼마나 고단하실까. 어서 잠을 청하세요. 방금 범인이 경찰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놀라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까? 방금 폐악기 들었습니다. 지병도 없었다는데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건지. 천벌을 받은 게지. 그러고 보니까 그제가 괴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밤마다 강주승을 궁으로 불러들였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7년 전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폐하께서 다치셨으니 응급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오늘부로 넌 황제전 비서팀장에서 해고다. 폐하의 뜻입니까? 내 뜻이 폐하의 뜻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는 날엔 그땐 살아서 네 구원 나가지 못할 것이야. 어머니가 날 감시하고 있었다. 뭐 때문에? 왜? 왜? 경호대도 대동하지 않고 위험하십니다, 폐하. 군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다. 방금 태우마마께서 절 해고하셨습니다. 폐하께 그동안 감사했단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넌 황제전 비서다. 널 쓰는 것도 버리는 것도 내 명령이란 뜻이야. 태우마마는 널 해고시킬 자격이 없어. 내가 해고하지 않은 이상 넌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오늘 밤 궁이 돌아가지 않을 거다. 지금 바로 빛이 들어갈 것이야. 거기 황실 별장이 있다.
너에게 달렸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배아? 왜 깨우지 않았느냐? 왜 밖까지 했으니? 공이 발칵 뒤집혔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오늘 오전 스케줄이 산사 수련이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기도 꺼놓았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렵게 비치도까지 내려오셨는데 하루만이라도 휴가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휴가? 속은 쓰리지 않으십니까? 해장국으로 준비했는데 드셔보시죠. 부장이가 어디 있더라? 유라야! 아니 너 비치다이는 언제 내려왔냐?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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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하마터면 엇갈릴 뻔했구만. 아니 나 이거 반찬집과 갖다 주려고 지금 서울 올라갈 참이었는데. 내가 집에 찾아오지 말랬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아, 내 새끼가 보고 잡은 게 그라제. 왕식 오빠 눈치 없는 거 딱 엄마 닮았어. 지긋지긋 짜줘. 그래. 아니, 그것이 나 닮아서 그래야. 아니, 너 밥은? 밥은 먹었냐?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나 오빠랑 헤어질 거야. 뭐? 그동안 키워준 건 고마운데 그걸로 내 발목 잡지 마. 조금이라도 날 아낀다면 왕식 오빠 내 인생에 끼워넣지 마. 유라야, 너 왜 그래? 내 말 못 알아들어? 난 이 집에 지긋지긋하다고! 그 하루 밥 빌어먹고 산 기억 다 잊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줘. 너 동식이는 어쩔 건데? 네 아들까지는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씨! 왜? 동식 핑계로 나 협박 하는 거야 지금? 내 전 재산이야. 그동안 키워준 거. 이거 받고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유라야, 너 이러면 안 돼야. 딴 말 듣기 싫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내가 네 좋아하는 반찬 조과 만들었어. 이놈 갖고 가서 먹어. 에? 이딴 거 이제 안 먹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산책 좀 했어요.
한 번 아는 여자는 절대 다시 앉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다. 오늘 태우 마마와 체스를 두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체 그 지루한 걸 왜 그렇게 두고 싶어 하시는지. 그럼 페아는 뭐가 제일 흥미로우십니까? 너. 때문이었어? 네 새끼까지 버리고 영 끊겼다는 이유가 저 사내놈 때문이었냐고. 저 사람, 저 사람! 폐하 맞지?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왕식 오빠한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